안녕하세요.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. 에릴이란 변호사님이요. 미국에서 민주당 소속입니다. 민주당만 찍었어요. 종교도 없었어요.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. 기독교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열심히 싸워요.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. 왜 이렇게 변했느냐? 본인의 딸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영혼이 잃을 뻔한 위기를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딸이 11살이던 때 공립학교 7학년이죠. 5시간의 종합 성교육을 받아요. 근데 알다시피 미국에 주에서 실행되는 성교육 중에 문제가 많잖아요. 젠더 이론 같은 것들. 뭐 성 자기 결정권 같은 것들.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성을 어떻게 결정하느냐. 범성애자다. 그래서 학교에서 남성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. 근데 엄마가 대단해요. 에린이라는 변호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느냐.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반 동안 아주 전력을 다해서 딸을 보살피고 지키려고 애를 써요. 그리고 마침내 딸을 건져내게 됩니다.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반성경적이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성교육을 주입시킨다.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.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싸워야 됩니다. 지금 안 싸우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똑같아질 겁니다.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요. 이상한 법이 통과됐어요. SB107이라는 법안인데 무슨 얘기냐. 자, 어린 아이들이 성전환을 하고 싶어요. 근데 부모가 반대를 해요.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이 오면은 그 아이들을 부모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.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.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.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. 할렐루야.